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송곳니 발치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뭐 송곳니 발치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 주위에 이제 치주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잇몸도 손상을 많이 받아 있고 치아 주위에 뼈들도 많이 손상을 받아 있어서 발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그런 치아의 발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치아 주위에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치석이나 프라그가 아주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엑스레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치아 주위로 뼈들이 아주 많이 손상을 받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방 앞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의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치아 주위로 뭐 뼈가 사실 거의 다 녹아내리고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여기 정도까지 회색의 뼈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뭐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 주위에는 사실은 염증성 육아조직이라고 부르는 아주 나쁜 염증성 물질들, 염증성 조직들로 가득 차 있고, 사실 이런 치아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먹을 때라든지,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라든지, 사실 닿기만 해도 뭐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주위에 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발치 외에는 뭐 특별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치주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마취를 여러 번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뭐 발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빨 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빨을 빼고 나면은 이 치아 같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손상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잇몸 자체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를 리세션이라고 침하라고도 하는데 주위에 잇몸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구멍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구멍이 열려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계속 균이 들어가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이 여기 생긴 염증 때문에 코 속까지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창을 갖다가 이빨을 빼고 난 구멍을 이렇게 다 뭔가로 덮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위에 조직이 너무 없어서 덮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더 많이 절개를 하게 됩니다. 잇몸과 점막들을 더 많이 절개를 해서 프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프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뭐 성형수술 같은 그런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해주어야지만이 이 이빨을 뺀 자리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덮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잇몸에 있는 점막들을 성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덮어주게 되고, 이렇게 이제 꿰매주게 되겠죠. 이렇게 꿰매줌으로써, 위에 새로 이제 이빨이 빼고, 났던 구멍들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만에 벌써 상당히 많이 이제 힐링이, 그러니까 치유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뭐이 정도 같으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